언니가 지금 설레임에 빠지셨네. 네. 뭔가를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머릿속은 굉장히 바쁜데, 나는 그 바쁜 게, 난 위태위태해 보인다, 자꾸. 제가요? 지금 뭔가에 막 혼자 설레이고, 막 신나갖고, 바빠 보이는데, 정신없이 바빠 보이는데, 나는 그런 언니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저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냐? 지금 너무 좋은 상태로 문의할 것도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길지 그거 여쭤보러 왔는데요. 그쵸, 언니. 뭔가 겉으로는 막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나는 여기가 굉장히 불안해. 이 사람 조심하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니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같이 많이 크게 느껴져. 네네. 결혼 운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금전과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 소리가 먼저 나와. 우리 결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백화점에도 이렇게 팝업 입점이 좀몇 군데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늘 힘든 사주는 맞아요. 근데 결혼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아니요. 언니가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배신당할 일이 있고, 그게 나는 금전이랑도 자꾸 연관이 돼 보이고, 언니 혹시 주변에 언니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남자 있어요? 만초 사장, 저 결혼할 남자친구가 지금 저보다 2살 어려요. 예, 어리긴 해요. 혹시 설마 이게 만난 지 오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아, 그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사업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나이로 홍기를 좀 놓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카페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보면. 온라인, 거기서 이제 제가 SNS로 결혼 같은 거 이제 서로 그거를 그 목적으로, 전제로. 네네네네. 전제로 한 거기서 만나가지고, 좀, 언니, 이 사람, 나는 내가 보기엔 비밀이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네 연애 그렇게 오래 안한 걸로 보이는데? 2달 반. 뭘 믿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일단은 이제 걔가 좀 나이가 어리긴 해도 좀 공부를 좀 오래 해서 애가 그 사업, 뭐야, 저기 아직 직장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땐 미래가 좀 걔가 말하는 게 미래가 좀 있어 보이고 애가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업을 하니까 이제 저를 이제 뒷받침하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저도. 다시 알아보래. 남자를 다시 알아보래. 안 그러면 그럼. 결혼 날짜가 언제 잡혔는지 난 모르겠으나 희한하게 이번은 결혼을 성사를 시키면 언니는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고 언니 지금 하는 일도 다 빠그러질 거야. 다시 알아보래. 언니가 결혼이라는 거 선택을 했으면 언니한테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속내는 관제가 껴있고 언니한테는 안 좋은 일로 나는 분명히 비치니까 잘 다시 확인을 해보셔. 내 말이 틀리면 나중에 따지러 와. 지금 근데 제가 그 걔한테 그 결혼 애가 좀 많이 배웠는데 그쪽 좀 환경은 좀 그런가 봐요. 아빠랑 엄마 이혼인데 엄마는 미국에 있고 아빠는 이제 용인에 있어가지고 조금 만나기가 좀 그래서 일단 그쪽은 미뤄뒀고 저희는 이제 인사 다한 상태고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일임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집살 것만 주길 그건 아직 지금 주진 않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제가 몇 억을 줬거든요? 미쳤어, 미쳤어. 아니, 2달 반밖에 안 만나고 결혼을 잡았다고 해도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줘? 언니가 그냥 차라리 준비를 해서 했다고 말만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그 돈을 왜 주는 거야?
자존심이 좀 애가 세고, 아니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물리푸는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솔직히 저도 조금,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한테 저도 내세우고 아니, 싶더라고요. 잘 확인해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 네. 돈 회수할 수 있는 거다 회수해와. 신청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난이 결혼 진짜 반대야. 그냥 뭔가 모르게 자꾸 언니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다라는 말이 자꾸 나와. 근데 내가 아 그래 그래도 남자 이성 문제는 아니겠지 언니 하는 말에 듣고서 속으로 계속 되물어 지금. 일적인 문제로 사람이 잘못될라나? 그냥 죽어도 아니래. 결혼이라는 그 결혼을 혼사를 치르고 났을 때에는 언니는 모든 걸다 잃는다 소리가 나와.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언니가 결혼 날짜를 좀더 미루고 사정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돼야 될것 같다. 집에 집안이 식구 중에 누가 어른이 아프셔갖고 부모님이 결혼 날짜를 미룬다더라. 미루라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거다 회수하고 그 와중에 그 남자 다시 알아봐. 분명히 이 남자 언니한테 접근을 좋은 조건 그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냥 자기 이혼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 도장 찍고 괜찮아. 그이 남자는 상관없어. 목적이 돈이야. 진짜야. 나중에 당하고 와갖고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다시 알아봐. 그리고 언니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 계속. 분명히 걸려들을 거야. 내말 틀리면 진짜 여기 따지러 와도 돼. 나 진짜 내가 언니 집에 쫓아가갖고 내가 뜯어 말리고 싶어. 진짜 사기다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니가 지금 내가 아난 이제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해라고 하는 그 급한 마음에 웬걸 떡이네 아나 떡이네 진짜 나이 어린 남자애가 그것도 외모도 된다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알아서 돈 벌고 얘내 그냥 자리 만들어서 내 옆에다 착 해놓으면 우린 복 금상첨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니가 결혼을 빨리 성사시켰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죽어도 말도 엄청 잘해요. 저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뇌가 막 빨리빨리 그러니까 돌아가고. 언니가 그 꼬임에 넘어갔겠지. 사기래. 다시 알아보세요. 한번더 진짜 다시 확인해봐. 정말로 이건 아니야. 알겠습니다.